환절기 꽃가루 알레르기 피하는 방법. 환절기가 다가오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기가 됩니다. 코골이, 코막힘, 가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생기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꽃가루 알레르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꽃가루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쉬기 힘들어도 마스크는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둘째,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합시다. 집에 돌아오면 꼭 바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아요. 외출한 동안에 붙은 꽃가루를 청결하게 제거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줄일 수 있답니다. 셋째,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외의 공기 중 꽃가루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 알레르기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 조절을 통해 면역을 강화하세요. 면역력이 좋을수록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니 식이 조절을 통해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니 알레르기와 잘 싸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